미국의 긴축 종료 개시로 여신 전문 채권 금리도 3%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체로 자금을 조달해온 카드사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 카드론 금리에는 느리게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여전체 금리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난 20일 기준 AA플러스 등급 3년 만기 여전체 금리는 3.28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여전체 금리가 4.292%까지 치솟았는데 이때보다 1%포인트 넘게 떨어진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여전체 금리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여전체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온 카드사의 비용 부담은 완화될 전망인데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차환 발행 부담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만기가 되는 국내 8개 카드사 채권 규모는 총 14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카드론 금리에는 영향을 주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요? 네, 서민 급전인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까지 4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금리도 더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28%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전달보다 0.16%포인트 오른 17.16%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카드사는 조달 비용 등을 기준으로 카드론 금리를 책정합니다. 문제는 여전체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조달 비용 절감 효과는 카드론 금리에 더디게 반영된다는 건데요. 카드론 금리가 떨어지려면 통상 몇 달 더 걸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고금리 시기 조달한 차입금 등이 남아있는 만큼 카드론 금리 인하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